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집단에 1년 2개월 정도 참여한 씨앗입니다. 당신에게 집단이란? 저에게 집단이란 자기 신뢰를 가지게 해준 곳이에요. 저는 원래 주위 사람 말에 좀잘 흔들리고 자기 중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늘 남의 말에 잘 흔들리고 주관이 뚜렷하게 없었고요. 그리고 남이 저를 비난하거나 할때그 말을 무조건 수용하고 상처받거나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집단에 참여하고 무려 1년이 다될 때까지도 제 목소리를 거의 크게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단에서 다른 집단원과 갈등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용기 내어서 처음으로 한번, 눈치를 보지 말고 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상 하고 나니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곧 나의 말이구나. 다른 사람들 말보다 내 말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깨닫게 됐어요. 남의 말을 잘 믿고 그동안 그대로 수용해왔던 거는 저에게 자기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란 걸 집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내가 좀더큰 목소리를 낼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은 제 것이 되는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더 많이 제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정 중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 집단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자기 신뢰를 갖게 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뿌듯해 합니다. 네, 집단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1년 가까이 말을 안 한다고 왜 못하냐고 비난을 할때제 말을 믿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직접 발벗고 나서서 끝까지 기다려준 집단원이 있었어요. 그 집단원은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저 정도로 말을 하는 것도 큰 용기를 내고 있다고 저를 감싸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고, 그 한마디로 인해서 계속 제 목소리를 낼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이유로 집단을 추천하시는지요? 네.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과 거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결정을 할때 다른 사람들 말에 좀잘 흔들리는 귀가 얇으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추천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집단은 하면 할수록 재밌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